네, 여기는 연식이 오래된 건물인데 내부 그래도 도배랑 장판 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좀 특이하게 좀뭐 다른 집하고 좀 특이한 거는 요런 식탁이나 의자 이런 수납장이 있어요. 수납 좀 수납 공간 할수 있게 수납 공간 할수 있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가격이 500에 35입니다. 반지하고요. 요 TV도 옵션인지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고, 요게 지금 뭐야? 전자레인지인가? 이거 냉장고가 전자레인지인가? 냉장고 여기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뭔지. 일단 반지하에 500에 35 치고 일단 넓어요. 일단 500에 35 반지 하면 여기 이 정도 방이 대부분 땡인데 그래도 주방 공간이 조금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넓이로서는 괜찮다. 야, 화장실은 또 작은데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창문 있고 건물이 오래돼서 좀 별로일 것 같았는데 넓이나 이런 게 조금 괜찮네요. 그래서 깔끔한 건물을 원하시면 비추하고 나는 좀 연식이 되더라도 좀 넓은 게 낫다 하면은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건물은 한 20년 이상 된 오래된 다가구집 반지하입니다. 근데 이런 건 집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500에 35에 이런 오래된 집에 좀 넓이가 되는 거는 있겠지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수납장 이렇게 있는 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주인이 한게 아니고 전에 살던 세입자가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